이제 이번 판에는 피들 정글입니다. 이거 상대 쓰레쉬라서 100% 들어올 것 같거든? 쉬메라. 저도 지금 상대적으로 니달리라서 피들 정글 같은 거할 때, 니달리 같은 데 나오면 살짝 무섭거든요? 워낙에 가장 센 애들 상대로 약간 무서운 챔피언이라서. 피들 형님들도 요새 굉장히 티어가 높거든요. 요새 1티어예요. 피들은 사실 근데 항상 승률도 되게 높고 항상 멀등한 실적을 보여주는 그런 챔피언이었는데 뭔가 챔피언의 엄청난 기능에 비해서 약간 사람들에게 묻혀져 있는 그런 챔피언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번 판에는 이거 아무래도 니달리 의식을 도저히 안할 수가 없어요. 원래 마음 같아서 그냥 여기서 풀캠 먹고 저기서 카라블이랑 레드랑 세븐 싸움하고 싶은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니달리가 그냥 내 정글 미친 카정 들어오지 않고 자기 거 풀캠 먹을 수도 있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공격적인 니달리는 들어오지만 약간 좀 자기 캠프 먹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시하는 니달리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캠프 먹느라 바쁠지도 모릅니다. 상황 좀 볼게요. 이거 그냥 좀 돌아야 될것 같아. 카정 들어온다고 쫄면 이미 와도 또 방아다는데 카정 들어온다고 쫄 필요 없죠. 이쪽으로 몰아와서 한 마리 먹어줍니다. 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 광역 스킬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그냥 강타를 두꺼비한테 받고 두꺼비 빨리 먹는 게 나아요. 원래는 두꺼비가 요새 피드 많이 채워줘서 두꺼비 강타 잘안 쓰는데 피드는 단일 개체 먹을 때가 오히려 좀 불리하기 때문에 강타 바로 쏴줍니다. 이때까지 먹고 가서 칼라브리랑 동시에 먹을게요. 이거 우리가 근데 리신이 지금 아칼리 초반 핵카운터거든요? 그냥 하나 더 찍을게요. 아칼리 초반 핵카운터라서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미들이 주도권은 솔직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무슨 탑10 하나가 나오냐? 여기서 먹어주면 되거든요? 딱 정확한 세븐 쌈 자리거든요? 사람들이 먼저 먹어주고 같이 먹을게요. 이 다음에 골렘까지 먹는 것보다 일단 골렘까지 먹어야겠다 이거. 어차피 생각해보니까 지금 탑도 라인 밀고 있어서 제가 과감하게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쉬바나가 또 리브 상태로 은근히 괜찮네. 워낙에 초반 스펙이 좋다 보니까 은근히 저 딜이 또 세가지고 잘 버티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사레벨은 찍고 가고 싶은데 살짝 늦었거든요. 아, 탑이 약간 라인 밀려지는 타이밍이네. 일단 바위에 뛰어볼게요. 미드가 좀 많이 밀고 있으니까. 지금 먼저 바위에는 라인 주도권 빨로 먹는 거기 때문에 바위에는 제 겁니다. 바위에 먹어주고 나이스 리신. 그렇지. 리신이 솔직히 멍청한 아칼리 상대로는 원래 그냥 카운터 챔피언으로 나와 있어서 좀 이거 리브를 약간 좀 심하게 깝치는데요. 와드를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박았구나. 니달리가 아래쪽 바위에 먹은 것 같은데 벌집 타이밍 잡을게요. 할거 없거든요? 니달리도 지금 풀캠 먹고 밑바위에 먹었어요. 벌집 타이밍 잡고 위에서부터 다시 캠프 긁어먹어야 될것 같아요. 사주고 호식자기 때문에 바로 신발 먼저 사줄게요. 바로 두꺼비 먹으러 달립니다. 니달리가 6캠프 먹은 거 보니까 캠프 하나 생략하고 지금 밑바위에 먹었거든요? 풀캠, 완전 풀캠은 아니고. 만약 진짜 건방진 자식이면은 지금 내 두꺼비에서 깔짝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거안 맞죠? 뭐 하세요? 멍청한 니달리 상대로 카정 같은 거안 당해요. 바로 벌써 이거 먹을게요. 힐스틱 같은 경우에는 와드가 지속 시간도 길고 많이 박을 수 있는 챔피언이라서 이 와드빨로 좀 카정을 잠깐만요. 굉장히 건방지게 갱킹을 다니네 니달리여서. 니달리 밑정글 먹으러 가는 것 같거든요. 일단 제 생각에는 살짝 커버 좀 봐줘야 될것 같아요. 얘들 지금 좀 약간 무리하려고 하는데 팀에서 지금 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니신 잡고 싶어서 지금 심하게 벌렁대고 있거든요. 뭐 하죠? 땅이 생쇼를 하셔야지. 뭐 하세요? 땅이 나대시기. 오, 리신 형! 경험치만 먹고 빼!
됐어 됐어 얘네들 지금 이성 나갔다. 얘네 지금 멘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니달리에서 지금 이렇게 되면 동선상 말리거든요? 니달리가 뭘 바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거 형 리맵에 지켜서 죽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집에 안 가고 버티고 계시지?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전 이거 형님들 미드에 더 이상 한눈 팔면 안 될 것 같아. 이건 솔직히 집 타이밍 잡았어야 했거든요. 이 정도 봐주고 니달이 주면서 좀 포기를 못하고 있는데 바텀 바로 뛸게요. 포시자 켜줄게요. 플래시가 남아있네. 아 너무 아깝다. 근데 뭐 스펠 다 뺐으니까 괜찮아. 플래시 남아있는 거는 좀 개선사항이 없었는데 상관없어요. 이거 꿀매 좀 먹을래? 지금 니달리 아직도 저기서 집착하고 있거든? 미드에 대신형 집 타이밍 잡게 하고 이쪽에 선생님들 집 갔구나 결국에. 니달리 집 보냈어. 기대면 리시형도 이제 안심이거든요? 저 무시하라고 하고 전 지금 여기서 형님들 기다렸다가 두껍이랑 지금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용레벨 찍는 게 지금 우선입니다. 아 뭐예요? 아 나 이거 3섬 할 때 저렇게 잠깐 미친 들어오려고 하는 저런 미친 서포터들 제일 짜증나요. 빨리 먹어주고 이거 이 다음에 어떻게 줘야 되냐면은 바로 바텀 땅굴 팔려고 했는데 집에서 집 가나? 드림도 집에 안 갔네요. 내가 어디다 평가지 박았는데 저거 집에 안 가고 버티고 있다고요? 바로 죽여버려야 될 것 같아요. 와드는 박았나보네.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드레이븐도 집 가야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 다음에 욕먹을게요. 상대편 집 타이밍 늦게 잡았다? 아 그냥 바로 용으로 선회해버리면 그만이거든. 집 타이밍 늦게 잡은 것에 대한 대가를 전 바로 치우긴 줍니다. 쉰부리는 정글을 못 참... 오케이 바로 잡아주고 침묵까지 먹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형님들. 항상 공격적인 무빙을 앞에서 취하고 있거든. 이거 먹을까? 약간 물인가? 먹을만한 것 같은데 방금 스트레스 죽어서. 드리브는 뭐 와봤자 자기 라인 먹느라 바쁠 거거든요. 바로 용 쳐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강타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어차피 여기 와도 안 돼 있어요. 아까 전에 여기서 무빙 치는 거 보니까 와도 안 돼 있거든요. 바로 용 먹을게요. 생각엔 이번 판 아직 바텀장에서 끝장을 봐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먹고 바로 집탕에 잡을게요. 여기서 저 레드 쪽 걸어서 달려가는 것보다 집 가서 쇼핑하고 가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서 바로 이렇게 사주고 핑까지 산 다음에 위에 레드랑 바로 카나브리 챙기러 달립니다. 아 이게 탱쉬만 하면은 오히려 리븐 상대로 괜찮거든요? 리신이 킬을 다 먹어서 차라리 다행이다. 와칼리 설마 나한테 들어오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아씨! 아 근데 이거 약간 눈치 까고 있었는데 아 강타 쓸걸. 아... 포 데미지 이거 어떻게 안 되네. 뭐 괜찮아요. 레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아칼리랑 니달리랑 저 딱 노리는 것 같았거든요. 세팅 넣을게요. 이쪽이다 니달리. 이거 제 생각에는 지금 두꺼비 생략하고 바텀 갱킹 끼워야 되는 극강이거든요. 라인이 너무 예뻐서. 바로 공포 먹여주고 침묵 먹인 다음에 마무리 해줄게요. 드레이븐까지는 노리지 않는 척 하면서 바로 이쪽으로 가서 형님들 핑하 박아버려서 핑하 부수고 바로 압박 넣으라고 뒤에서 지시 내립니다. CS 못 먹게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와도를 지워버린 다음에 조영이도 빡편하게 채굴할 수도 있게 그냥 도와드려버리는 거예요. 저 여기서 그냥 골렘이나 스틸하면 그만이거든요. 전략 먹히는 건 상관없어요. 이거 나한테 그냥 점화를 박아버리네. 뭐 개오바를 시키면 뒤지셔야죠. 뒤에 테라는데 마나가 없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패시 쓸게요. 지금 보여주나? 까비. 형 니달리한테 1대1로 왜 졌어? 근데? 근데 이거 어시스트만 5개인 게 좀 화나네. 거의 먹을게.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저희 편 뭐 좀 뒤지긴 했는데 제가 한 4절은 아니라서 죄책감 뭐 가질 필요 없이 충분히 먹으면 돼요. 중국에 사냐고 지금 누구 못 채웠죠? 이분이랑 아칼린가? 이 다음에 이제 포시작구 또 돌기 때문에 포시작구 돌기 이득 좀 보고 싶긴 하거든요. 아씨 미안. 피가 지울게요. 어 뭐야. 어 무서워. 걔 무섭게 한다. 제 생각에는 니달리가 2킬 먹긴 했는데 사실 니달리가 초반에 2킬 저렇게 먹어도 저랑 동레벨이고 별로 의미 없는 2킬이라서 니달리는 뭐 킬 먹어봤자 별로 쓸모가 없거든요. 원래 니달리는 상대 정글보다 무조건 2레벨은 앞서가야 되는 챔피언이에요. 약사비 챔피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이 정도의 동두레벨을 유지한다는 것은 난 이미 우리 편 라이너들에게 킬을 먹어줬거든. 쉬운 피드스틱이거든요. 잠깐만요. 좀 에바 같은데 저건 좀 에바 아닌가? 이거 나 못 잡는데? 아씨 됐다 이거. 아 이거 뺐어야겠는데. 아 아니 이거 텔 같은 거 믿기에는 텔을 믿었었던 것 같은데 시바나. 시바나 지금 이런데 탑 따다 이런데 텔 타줄 그거 아니에요. 시바나 형님 그냥 탑에서 지금 라인 전에 지금 눈 돌아가 계신다고요. 아 망했는데? 아 이거 잠깐만요. 지금 라이너들한테 기껏 열심히 몰아줬는데 지금 좀 성과가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가서 그냥 칼라비 먹을게요. 용 이번 것까지 줘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풀자. 아 근데 궁풀이 너무 아쉽다. 근데 이거 내 위치를 니달리가 알 수가 없는데 저기 핑화도 바뀌어 있었는데 솔직히 약간 뽀록이긴 하거든요. 약간 억울한 상황이긴 해요. 이게 진짜 개뽀록이거든요. 잠깐 나 가고 있긴 한데 좀만 기다려볼래? 이니시 준비하겠다. 알아서 먹고. 니달리 칼라블 좀 빼먹을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어쨌든 바텀에 그냥 땅굴 파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거든요. 가서 두꺼비 먹으러 갈게요. 니달리 밑정글 와드를 좀 굉장히 잘해놓네. 이거 먹고 여기서 형님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위쪽으로 아마 늑대까지 먹고 두꺼비까지 먹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서 막 니달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동포를 먹여버린 다음에 드레인으로 빨아버려요. 뭐 안 되나? 아 까비. 아 리신 왔다. 좀만 더 해봐. 나이스. 리신아 보여주자. 그렇죠. 어시스트 개꿀이자. 어 불필 세네 저거. 안타깝게 죽으셨네.
드립은 세긴 세다. 어쨌든 형님 이런 식으로 정글목 그냥 다 포기하고 바로 백업 가야 돼요. 어시스트만 7개인 건 좀 약간 멍청이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모든 상황에 다 제가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런 구도로 간다? 피드스틱 못 말리거든. 근데 킬 좀 먹고 싶은데. 이쪽 정글 바로 다 싹 먹으러 갈게요. 시바나는 지금 탑에서 뭐 말도 안 되는 거의 정확한 반반가득 싸움. 시스 144기 대 144기 뭐야? 거의 뭐 지금 거의 쌍둥이 순입니다. 바텀 어쨌든 먼저 밀었거든. 우리가 바텀 이긴 거거든. 시스 없는 정글 개입 싸움에서 결국에 승리한 건 저희 바텀이거든요. 이게 바로 정글 차이입니다. 이달리는 지금 어시스트가 하나밖에 없지. 아주 이기적인 녀석이지. 오직 자신만의 킬타를 치려고 하는. 아 잠깐 뭐하죠? 한 먹는 거 못 참습니다. 갑자기 이신 자기 정글러 그냥 빙의한 것 같은데 바로 백핑 넣어줘야 돼요. 제 동선을 방해하는 그런 정글 충. 아 이걸 킬타 친다고? 나 이번 판 어시스트만 먹는 판인가봐. 아 잠깐만 왜 이렇게 킬을 많이 잘 먹어. 아우씨 뭐야. 아, 역겹네. 늑대 먹을게요. 두꺼비랑 이달리 녀석 뭐 이달리들은 항상 저렇게 창을 던지면서 까불거든. 바로 역광을 시켜줘야 돼. 대기 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바로 1번에다가 후식에 넣고 드립은 약간 지금 좀 딜뽕에 취한 것 같거든요? 좀만 느린다 싶으면 진짜 바로 킬 준비할게요. 여기 벽에 부서져가면 안 걸리거든요? 이쪽 시작까지 먹어버려야겠다. 이달리 여기 골렘 먹으러 올 텐데. 일로 오세요, 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미리 뒤에 대기를 타버리는 거예요. 니다리들은 항상 풀킹을 좋아하거든. 자, 여기서 바로 이것까지 그냥 먹어버려요. 뭐하죠? 아, 개사기 챔피언이네. 아, 근데 이걸 초식에 썼어야 됐나? 아니, 씨. 아, 말도 안 되네, 진짜. 아 멍청이처럼 보이는 게 너무 짜증나 형님들. 이거 내가 지금 어시스트가 9개라서 마치 1,2구 마치 서포트 호구 피드스틱처럼 보여서 짜증납니다. 살아나자마자 저 블루랑 두꺼비 바로 먹어주고 용 준비해서 궁극기로 아무래도 저의 퍼펙트 플레이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제가 킬 관여도 굉장히 높지만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그림이 아니거든요. 지금 원래 이 킬 제가 다 먹고 벌써 라바돈까지 뽑았어야 됐는데 일단 궁극기 2레벨 찍을게요. 지금 이거 용쪽에 백핑 넣고요. 궁극기 2레벨 찍는 게 더 중요해요. 한타 치더라도 궁극기 2레벨이랑 1레벨이랑 하는 거 땅 차이거든요? 먼저 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궁극기 먼저 배워야 돼요. 실제로 궁극기 2레벨 타이밍 전성기란 말이에요. 오케이. 뭐하지? 뭐하죠? 입은 템 있는 것 같은데 뭐 없어요. 저 뒤에서 다시 제 2의 두 번째 이니시 준비할게요. 아 이곳까지 형이 어떻게 킬을 먹어버린다고? 나이스 리신 나이스. 나 초식에 아 뭐야? 아 근데 나 1,3식이 뭐냐? 아 근데 아칼리 진짜 짜증난다. 너무 적폐다. 아 너무 쉽게 죽는다.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죠? 드립은 바로 물어서 없애버리는 거 보셨죠 형님들? 쓰레시한테 공포 먹여주고 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나쁜 피드 스틱은 아닙니다. 상대편이 빌어먹을 아칼리가 저 너무 적폐라 세력이라서 우리 리신은 레벨 11레벨 상태로 자꾸 저희 정글을 저렇게 혓바닥에 내밀면서 제 정글을 자꾸 탐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X된 것 같은데 이거 리신아 너 위로 올라가고 있니? 근데 우리 리신 너무 무슬몬데? 선발이 해미. 근데 궁 써서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겠다. 아 근데 우리 이거 힘 차이 너무 많이 난다. 잠깐만. 궁들 이럴 거면 킬 나한테 줬어 주지 그랬어. 우리 리신이 그리고 레벨이 너무 낮은데 왜 이렇게 망하셨지? 아까까지 좀 잘 풀고 계시던 거 아니었어요? 힘 차이가 좀 심한데요? 리븐도 우리 상대 리븐이랑 아칼리가 좀 많이 잘 컸는데? 잠깐만요, 제가 아무래도 환상적인 퍼펙트 궁인시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의. 게임 너무 불리합니다. 나이스, 전 이득이다. 오히려 리신 제압골드. 근데 리신이 왜 그런가 했더니만 이상한 드락사르 리신을 가셨네. 뭐야, 와드도 안 돼 있을 텐데. 음탕하게. 리븐 너무 세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존야를 써버리거든요. 저한테는 먹히지가 않아요. 바로 이까지 가가지고요. 지그스 프리딜 각이지. 지그스야 보여줄 수 있지? 잠깐만 이거 리븐. 뭐야 방금. 실화야? 이거 어떻게 되죠? 고포 넣어놨거든요? 침묵까지 넣어놨거든요? 그거 잡아야 되는데. 내꺼야. 실은 좀 제가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절편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스. 지금 뭐 상황 다 만들어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형님들? 이게 피드스틱의 무서운 점이에요. 저희 편이 아무리 머저리 짓을 계속해도 끊임없는 CC의 범벅으로 상대편을 결국 뭐 궁지에 몰아넣어버리는 이런 거 선 넘게 하면 안 돼요. 교육 확실하게 시켜야 됩니다. 제가 존야 좀 사올게요. 퍼펙트 이니시에이팅을 담당하고 있거든. 모든 CC기와 정글 차이 지금 사실 정글 차이로 게임을 비비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나 이거 리븐을 아까 못 잡은 게 진짜 너무 아깝다. 와 무조건 잡았어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어차피 상대 바로 못 친다. 나 아래쪽 정글 캠프 먹을게. 보여주나? 이신? 제발 한 건 보여주나? 킬 많이 먹었는데. 그렇지 보여줄 때 됐었거든. 정글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드립은 지금 또 노려야 될 것 같거든요? 뺐네. 13레벨 찍을게요. 피드스틱 같은 경우에 또 공포 5레벨을 찍는 순간 챔피언이 완성된다는 사실 아시죠? 이제부터 공포 걸 때마다 공포가 6초 이상이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안 빼고 굳이 저걸로 결국 당해주냐. 잠깐만요. 버스 킬게요. 괜찮아 보이는, 잘 비비고 있는데? 좋은데? 뭐야 지금서 프리딜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갈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갈리는 느낌을 뭔지 알려줘야 되거든. 바로 먹을까? 진짜 다 죽어버렸네. 근데 솔직히 근데 아칼리가 너무 적폐다. 골라 먹을게요. 이 다음에 그냥 바로 공허의 지팡이 몰려서
마관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편은 지금 소울 AP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좀 옆에 좀 중요해요. 딜을 많이 넣어야 되는 입장이야. 아, AP도, 템도, 독사의 송곳니처럼 어디 또 들어오려고 하지? 어디 또 들어오려고 하세요? 어디 들어오려고 하시냐고요? 뒤통수 쪽쪽 빨아줍니다. 시작했다. 나이스, 참격 좋다. 되나? 너무 길어 보이는데? 그냥 강타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론 가자, 바론 가자. 그냥 용 벌려고 하면 그냥 바로 바론 쳐버리자. 야, 자꾸 건방지게 우리 정글에 들어오는 게 너무 건방지다니까요. 건방지게 지금 볼 넘어서 서고 있습니다. 어, 시야 잘 끄고 있다. 우리 바론 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시바나요. 어차피 형, 솔직히 솔직히 형 미술 먹었든. 나이스, 샷, 바론. 이 다음에 니달리가 살아나려면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 그냥 바로 니달리 정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속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신형 떡까지 말지. 우리가 용을 줘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 용쪽에서 대치 중일 때 저도 바로 뒤로 가서 공각 좀 볼게요. 어, 좀 무섭네? 잠깐만, 리븐 나 죽이러 오는데? 리신이 탑에 보여서 얘네가 거는 거거든요? 어, fuck. 리신이 그냥 탑 밀게 할까? 우리? 그냥 주고? 미드 밀자. 저 미드 가서 그냥 이니시 준비할게요. 용 뭐 지금 한 번 더 먹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 이니시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해요. 뒤에서 지금 퍼펙트 이니시 준비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불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일단 여기서 늑대 좀 먹으면서 이니시 갖고 볼게요. 얘네들도 분명히 뒤쪽에 덮치려고 할 거거든. 내 위치를 지금 안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집에서 감춰야 됩니다. 포시타만 켜주고. 아, 얘네 불러 먹어야겠다. 내 거다. 내가 아까부터 침발아놨다. 아, 제발 이런 거 좀 스틸 좀 하지 말아줘. 어? 어? 참 빡빡이 손 넘습니다. 아, 들어와서 이니시 하고 싶다. 나이스, 미신 뭐야? 한번 보여줬구나. 내가, 나의 위치가 파악이 안 되면 얘네는 절대로 이니시를 걸 수가 없어요. 내가 항상 이렇게 한 발자국 뒤에 서 있어서 여기 이니시를 준비하면 노답이거든. 들어가 버릴까, 그냥? 아칼리도 없는데? 뭐 걸어주고 바로 이렇게 갈아주고요. 답이 없는 거죠. 뭐 하죠? 잠깐만, 좀 안 좋은데? 누나 부자. 도망가쳐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 버릴게요. 손절 타이밍 나온 것 같아요. 나 이속이 너무 느리다. 나 좀 구해줘. 이걸 못 끝냈네. 바로 이쪽에서 칼라이브리 먹을게요. 니달리 약간 부들대면서 우리 레드 뛰어오는 거 아니냐 지금? 설마? 저 녀석 약간 좀 이상한 녀석이에요. 아니 저거 그냥 줘버리자. 집 가서 팀이나 달래. 니달리에서 신경 쓰 안 들어왔네. 신경 쓰는 것보다 여기서 일단 이거 또 안 먹어놓으면 또 리신이 와서 활짝거리면서 먹을 거거든요. 자, 먹어버리고. 아, 라바돈을 뭔가 20으로 뽑고 싶기도 하고. 쟤네 마저가 뭐 있나? 마저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바돈 얼마지? 저 이거 외상 들고 와가지고 돈 좀만 모으면 라바돈 나오거든요? 라바돈 뽑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클라브리랑 이거 골렘까지 다 먹고 16레벨 찍은 다음에 라바돈 먹는 게 낫습니다. 아,
또 이런 게 난 너무 싫더라 진짜. 은근슬쩍 리쉐준 척하면서 저렇게 막 빼먹거든요 원딜들 항상. 솔직히 말해서 진짜 확실히 나옵니다. 이거 다른 게 아니라고요. 저런 게 스노우볼링이 항상 굴러가거든요. 16레벨도 엄청 늦어지고. 바바돈 사고 피가 두개 사고요. 지금 좀 주문력 좀 이제 좀 궁극기 좀 셀 것 같은데. 아 이 궁극기 3레벨 찍었을 때 마지막으로 궁극기로 폭딜 넣어서 끝내고 싶었는데. 알리아 황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시바나랑. 나 이거 레드 먹고 있다 궁극기 3레벨 찍어야겠다. 미신 약간 던져줬네. 아 이거 지크스까지 죽는다고? 그럼 어떻게 보여주냐? 피드스틱은 저런 이런 식으로 막 하는 챔피언은 아니라서 약간 좀 자리 잡고 해야 되거든요? 용 쪽에서 쇼부 치자. 형들 이제 그만 던지고. 아 너무 아깝네 이거. 이제 오히려 근데 잘 됐어요. 이제 진짜 한타 한 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번 한타 한 번으로 게임이 끝날 것 같아요. 이제 뭐 더 이상 레벨이랑 템 의미 없다 이거. 그냥 한타나 한번 잘 봐서 한타빨로 게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갬프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편 너무 좋아. 좀 안 좋게 뽑은 것 같아갖고. 약간 팀파이트 좋아 뽑았는데 갬프 너무 심합니다. 포시 터트라 일단. 아 이거 합류하다 또 잘릴 것 같은데. 나이스. 이분이 18레벨이구나. 뭐야 근데 나 KD에 뭐냐? 4-4-14. 내 생각에는 이거 치 이거 뭐야 그거 모렐로도 빨리 올렸어야 됐는데.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뭐해? 잠깐만 이거 궁극이 좀 아까운데 쓰레시 다 하나한테 좀 아낄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그냥 플래시를 이용해서 뭐하냐 기다리나 이기세요. 오 뭐야 언제 뒤에 있었어. 게임은 끝난 것 같아요. 어쨌든 형님들 원래 이번 판은 뭔가 좀 게임이 중구난방이 돼서 역경 뭔가 좀 답답하고 역경 장면이 많았는데
어쨌든 정글 차이를 확실하게 냈다는 것을 만족합니다. 퀘스트 진짜 좋으니까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승리.